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부동산 학개론의 정석 황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네. 황전입니다. 교수님이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세법을 강의하고 있고 그 메가랜드에서 소속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세법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2차에서 세법 잡아드리고 세법의 신, 네, 이성 교수님. 학개론은 어떻게 잡아드릴 거예요? 학개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열심히 강의하면서 네. 자세하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네. 어려운 부분들만 제가 따로 수업을, 이벤트 수업을 잡아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 이벤트가 지금 이야기하는 심기일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심기일전이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론 공부하면서 조금씩 고비가 좀 있거든요. 그 고비 때마다 제가 이 심기일전 수업을 통해서 잘 풀어드려서 계속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심기일전이라는 게 그 학개론 전범위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전범위에 걸치긴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정규 수업 중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일부 단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런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진행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정해서 제가 이제 시험 보기 10월달 첫째 주까지 제가 좀 진행을 시험 하려고 시험 보기 전주까지? 이제 전주는 아니고 10월달 네. 첫째 주 아 첫째 10월 주. 첫째 주? 네네 그래서 마지막 한 3주 정도는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밴드를 통해서 제가 좀 소통하면서 부족한 건 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네. 이 심기일전 수업은 10월달 첫째 주 10월달 한 주만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요 며칠이죠? 12월 10일. 네, 이제 첫 12월 10일, 네.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첫째 주까지. 네, 맞습니다. 엄청 힘드시겠는데? 네,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학개론이 조금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이걸 같이 하면서. 성적이 오르는 걸 그냥 바로 본인이 느낄 수 있겠네요? 아,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확신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데, 10일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좀, 뭐, 빠르다고 교수님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 시생분들은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올해는 꼭 합격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있으실 거고 일찍부터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시생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제 경제론 수업을 3주차에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가 보충 수업 개념상 네, 이건 좀 이제 제 보충 수업으로 이벤트 수업이니까 따로 뭐 수업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댓글 창도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네,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 네. 오후 3시에 그럼 격주로? 근데 매주는 아니고요. 네, 격주로. 네, 격주로. 한 달에 두 번씩만 네, 토요일 날 라이브로 이제 소통하면서 문제도 대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 이론도 따로 정리해 주면서 좀 즐겁게 제가 예능감이 없지만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려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춤도 추고? 춤은 자신 없습니다. 춤은 자신 없지만 뭐 하여간 좀 재밌게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교재를 이제 어느 정도 교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건데 주로 이제 여기 지금 있는 이 교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네. 정규 수업 때 11월 네. 12월하고 1, 2월 달 진행하는 스마트 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축된 교재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따로 모아서 테마 55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고 이론과 이 이론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나왔던 중요한 기출 지문들만 엮어서 문제 유형을 바로 풀 수 있도록 예, 이론과 문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그럼 여기는 계산 문제도 같이 들어있는가요? 네. 그러면 메가랜드에서 이렇게 나온 책인데 메가랜드 수험생이 아닌 다른 그 중개사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이 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심기일전은 네가랜드에서 강의를 듣는 분뿐만 아니라 네. 따로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재를 따로 구입하시면 아마 어려워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심기일전으로 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수업을 메가랜드에서 듣지 않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분명히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격주로 하는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를 아마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 같은데 네. 그 이번 주에는 이 범위고 다음 2주 뒤에는 어떤 범위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한 몇 문제 정도를 먼저 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계획은 시험 시간은 3시부터 3시 네. 30분까지 30분 동안 네이버에 밴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올려준 링크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는 집에서 출력하시 풀 수 있게 10문제 정도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10문제를 30분에 푼다고요? 아, 30분 그냥 넉넉하게 드리는 겁니다. 너무 네. 그럼 책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제 그건 이제 스스로 네. 좀 네, 관리하시지 않을까. 10문제 정도를 네. 일단 풀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고 네, 해설 강의 하고 이제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 네, 가져서 그럼 문제하고 관련된 이론까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찌되거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고득점자가 많이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네. 제가 같이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의 수험생들을 보면 학교론 계산 문제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계산 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 있으세요? 계산 문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계산 문제는? 네. 뭐 학창시절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 수험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으나 네. 제가 많이 이제 소통하면서 현재 수험생들의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제가 눈높이를 낮춰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 안 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 사칙 연산부터 분수 개념부터 우리 계산 문제 풀어내는 모든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를 다 설명해드리면서 원리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연습만 하면 풀어낼 수 있을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기일전을 이제 기대해보면 뭐 그 학교로는 전혀 부담이 없으시겠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학교론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심기일전을 좀 활용하시면 아마 분명히 학교론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선생님이 제가 다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이 심기일전이라는 거 했는데 사실은 초시생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시생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들을 네. 수 있는 거예요? 수업에 참여했지만 네. 네.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은 한 번에 다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범위를 넓히거나 응용 부분들을 좀 뒷부분의 수업에 진행을 하긴 하지만 제 시생까지를 합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응용된 부분도 바로 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을 통해서 어떤 테마별로 그 단원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다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유롭게 네, 좀 여유 있게 네, 잘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게 공지 같은 게 황전 요 밴드에서만 여기에서만 공지가 뜨는 건가요? 네,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일단 이제 12월 달 첫 주에 이제 12월 달 첫 번째죠. 첫 번째 12월 10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월 달은 한 달에 두 번씩 진행할 건데 이제 스케줄을 다 정해서 그 날에 어떤 단원을 공부할지에 제가 커리큘럼을 다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계획표를 작성해 드리고 네. 거기에 맞는 범위를 일단 일주일씩 공부를 하고 온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완전 다지기식으로 가네요. 네,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 네. 교수님도 하실 거잖아요. 이게 네.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학계론 세법 심기일전 이제 10월, 12월 10일입니다. 예. 10일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네. 3시. 3시부터. 그것도 오전이 아니라 오후 3시부터. 네. 라이브로 만날 수 있게끔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어느 시험 범위가 어느 범위죠? 경제론 범위입니다. 경제론? 네. 경제론 쉬운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면 어떻게 해요? 쉬운 걸 해야지. 일단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차근차근 풀어주면 충분히 좀 이해해가면 아마 분명히 즐겁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24일 날은 세법을 하는데 그날은 조세 총론의 전범위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총론은 또 학개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 문제 나오죠. 네,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아, 이게 4년 연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좀 학개론 선생님 입장에서 좀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아, 근데 세법에서 제가 충분히 다 해드리니까 세법에서 그런데 이 잘하신 분들이 문제죠.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때 가서 그 라이브로 만나뵙죠. 그래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이제 공부하시다가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하세요. 해결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반드시 그걸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때 소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 심기일전에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한마디. 정규 수업과는 좀 다르게 이제 어메이징한 이제 재밌는 즐겁고 유쾌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학교론 좀 즐겁게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세법도 여러분들 세법 점수 제가 확실히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시험 볼 때까지 제가 시험 보는 때까지 하면 10월 첫 번째 주라 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세법의 점수를 제가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에서 함정이 있는지 그 함정을 찾는 방법 또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또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잡아드릴 테니까 그 라이브에서 만나시면 아, 왜 세법 하는가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저 선생님이 어디가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고 출제위원이 어디를 건들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그래서 세법은 저를 학계로는 황재원을 믿어주십시오. 예, 그렇죠. 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기일전 라이브에서 만나요.